밥 먹읍시다. 예. 밥 먹읍시다. 뭐 먹지? 랄프도 밥 먹어야지. 네. 야, 근데 카메라 바꾸고 처음으로 밥 먹는 거라서 화질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오토줌이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까지. 예. 그래서 음식 야무지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명해요, 확실히. 뭐, 시티백이니 뭐니 개잡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바이크 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말 한번 붙여보려고 대가리 속에 바이크에 대한 정보는 시티백이랑 뭐 엑시브 이런 거밖에 없어갖고 대가리 쥐어 짜가지고 저한테 말 걸지 마시고요. 예, 좀 말을 거세요. 예, 팬가입이나 하고 그냥 아가리 닦고 그냥 방송 보시지. 아니 진심입니다 이거는. 네. 3월도 파이팅. 아 우리 코스님 고맙습니다. 코스님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3월달 동안 우리 코스님. 휘짜요? 휘짜는 시킬 때가. 아, 근데 나는 치즈 먹으면 좀 항상. 아이고, 우리 또여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천개 일단 238개. 채우자. 감사합니다. 우리 또여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파스타 여기 또여이님 6개월 시켜야겠다. 구독 감사합니다. 파스타입니다. 파스타입니다. 여기 진짜 맛있지? 항상 그 일정한 그 맛이 있어. 그래서 변하지 않아. 요거 괜찮네. 파스타 먹자. 내가 저번에 먹었던 메뉴에서 너가 먹고 싶은 거 하나 더 추가하면 돼. 이번에 먹었었어, 알파. 코트야. 드셨었어요? 그거 그대로 담아. 마늘 썩 미운 미운 미운다, 형님아. 맨날 볼 때마다 파스타입니다. 겁나 홍보하네. 아니 근데 배달로 괜찮게 먹을 만한 게 사실 그거밖에 없어. 지금 그 면으로 돼 있는 거. 요즘 들어서는 진짜 중국집 기피하고 있어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스테이크도 드신단 말이지. 뭔가 언제 어느 순간부터 이 중국집 면으로 돼 있는 요리들이 맛대가리가 없어졌어.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면 따로 이렇게 소스 따로 면 따로 국물 따로 이렇게 해서 주는데 맛대가리가 없어. 배달을 묶어서 와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배민 원으로도 시켜보고 그랬는데 뭔가 중국집은 진짜로 가갖고 거기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배달로 먹으니까 진짜 맛대가리 없더라고. 면도 좀 불고. 가격대에 비해서 이게 맞나 싶어. 요즘 중국집들이. 그나마 탕수육 잘하는 집에다 시키면은 좀 그건 좀 먹을 만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중국집을 아예 안 시켜 먹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중국집은 이제 가서 먹어야 되는 음식인 것 같아. 원래 안 그랬는데. 맞아. 이렇게 배달 시장 이렇게 확대되기 전에 그때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워낙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그리고 롯데리아에다가 엄청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전주 비빔밥 버거인가?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
그거를 벌써 네 개를 때렸네. 집에 오고 나서 제가 월요일 날 집에 왔죠. 월요일 날 집에 와가지고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가 있길래 한번 시켜볼까요? 그래서 한번 딱 궁금해갖고 시켰는데 예전에 그 라이스 버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맛이야. 소스도 뭔가 코트야. 고추장 소스인데 달달하면서 시큼한 맛도 좀 나고 정확히 1432원인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를 시키고 원래 시키는 게 이제 X2 버거라고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 치즈버거 느낌 나는 그 버거 있어요. 약간 맥도날드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 더블 쿼터 치즈 파운드 버거 그거 느낌이랑 비슷한 게 이제 X2 버거예요. 롯데리아.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맥도날드 가면은 더블 쿼터 치즈 파운드 버거를 먹고 롯데리아에서 시켜 먹는다. 예전에는 핫크리스피랑 불고기 버거랑 이게 두 개를 먹었었는데 핫크리스피 버거 세트 그리고 불고기 버거 단품 그렇게 하고 먹었었는데 지금 이제 그 둘 다 안 먹어. 무조건 X2 버거만 먹어. 완전 그러니까 버거는 좀 짜고 고기향 육향 많이 나면서 약간 좀 치즈향 나는 그런 그냥 정통 아메리칸 버거. 예. 그런 느낌의 버거를 요즘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근데 또 뭔가 수제 버거 집에서 시킨다. 그러면 약간 좀 양파 채 썰어 갖고 그거 막 이렇게 버터에다 볶아 갖고 그런 것들 이렇게 넣는데 약간 나한테는 너무 느끼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 버거 자체도 굉장히 좀 번도 이제 고급이고 그래 가지고 막 단품에 막 9,000원 막 8,000원 이런 버거들. 그 외에 이제 다른 그런 뭐 노브랜드라든지 뭐 여러 버거들이 있겠지만 왓더버거라든지 요즘 뭐 이런 버거집들 진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런 데서도 시켜 먹어봤는데 저 제 입맛에는 그냥 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나 이쪽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아메리칸 버거를 굉장히 좀 요즘 취향인데 예, 거기다가 이제 좀 궁금해갖고 시켜봤어요. 단품도 6천 얼마밖에 안 하길래 그래서 뭐 가격 괜찮네 그래가지고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 근데 딱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라. 예. 그 살짝 그 밥 부분을 이렇게 좀 태워갖고 그 닭갈비 먹고 나면 이제 볶음밥 하잖아요. 거기 이렇게 철판에다 딱 눌러붙은 그 느낌.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도 맛있지만 퀵뷰 맛 좀 볼 수 있을까요? 퀵뷰 좀 드려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맛이 솔찬히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거를 다음날에는 이제 원래 X2 버거랑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를 먹었는데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나서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 세트 그리고 단품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 하나 더 이렇게 해갖고 먹었다니까. 예. 네. 그리고 약간 요즘 그 이제 또 단톡에다가 뭐 먹는지 막 올리고 그랬는데 애들도 나 따라서 많이 사 먹더라고요. 맛있다고 그냥. 예. 전. 아이고 우리 카페맨. 예. 코트야. 전주 비빔 라이스 지역마다 맛다르나보다. 한입 먹자마자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림. 하 아버지 또 드십니까? 존나 맛있더라. 코트야. 야무지구만. 다음 버거 참치오존 친굴빅 버거. 이런 비행신.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집에 도착하고 개눈 감추듯이 먹었네. 제맛입니다. 그리고 또 쳐먹고 또 쳐먹고 또 쳐먹고 또 쳐먹고 전주 비빔 라이스 버거를 4개를 처먹었네. 예,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미친놈이네. 예.
근데 이제 그만 먹으려고요. 아 그리고 그 시키면은 진짜 한 15분 만에 와. 엄청 빨리 와. 자체 배달 서비스를 하는 건지 개빨리 와요. 모르겠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리아에 시키면은 모르겠다. 롯데캐슬이라 그런가? 같은 롯데라 그런가? 굉장히 친화적으로 빨리 오더라고. 시키고 나서 뭐 잠깐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더라고. 그래서 와 존나 빨리 오네. 다음에도 빨리 올까? 개빨리 와. 무지하게 빨리 와. 집 앞에서 오는 거라서 빠른 코트야. 이젠 배달 기사가 눈 감고도 가니까 빨리 가지. 1km도 안 될 걸요. 무지하게 빨리 와. 원래 이제 배달 좀 재수 없으면 가까운 데더라도 막 묶어서 가는데 배달 기사가 이제 좀 요령이 좀 있고 그러면은 가까운 데부터 해가지고 이제 찍어갖고 경로를 싹 짜갖고 동선 낭비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아 우리 또여이가 100개를 또여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랄프님도 네. 같이 먹어요. 같이 먹으려고 랄프한테 랄프 먹을 거 또 하나 시키라 그랬어요. 재수 없으면은 가까운 데 있어도 동선상 가장 가까운 데 빨리 배달해주는 것보다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라는 마인드로 한 3개씩 묶어가지고 다른 데 갔다가 맨 마지막에 우리 집에 갖다 주면은 좋겠죠. 예. 운이 좋았던 건지 모르겠어. 여러 개 묶어갖고 동선 낭비 이제 최대한 안 하는 루트가 어떻게 되나 해가지고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저기가 이제 조금 먼 데가 있어. 거기부터 먼저 가면은 배달비를 좀 많이 벌어. 그러면 이제 그 집부터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 먹으려고. 네 개 먹으니까 이제 지겹더라고. 그러니까 햄버거 자체를 먹고 싶지 않네. 그 요즘 너무 많이 다녀갖고 장갑이 완전 해졌어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장갑을 25만원짜리 하나 더 질렀네. 미친놈이다. 정말 미친놈이에요. 네. 장갑이 너무 더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장갑 하나 질렀습니다. 네. 너무 비싸갖고 코트야 미친 척이 아니라 미치셨군요. 예 너무 비싸가지고 해외 직구를 봤어. 그랬더니 120유로인가 기더라고. 그게 이제 지금 환율로 계산해보면은 17만원이야 근데 8만원을 해먹는 거야. 8만원을 말이 되냐고. 120유로짜린데 샤발. 어쩔 수 없지. 응. 알면서도 개돼지 마냥 샀습니다. 아, 원래 비싸요. 뭐 장비들이 비쌉니다. 항상 이제 그 위험에 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장비를 사고 장비를 입는 거. 그러니까 장비 입는 것도 진짜 몸이 무겁고 아침에 굉장히 그 장비 입는 것 때문에 기분이 더러워요. 예, 자켓도 개 무겁고 바지도 씨발 막 골반이랑 무릎이랑 이런 데 그 또 보호대 들어가고 하니까 바지가 개 무겁습니다. 예. 평상복 입고 타면 나도 좋죠.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에 쓸렸는데 아스팔트에 배때지 갈리고 궁뎅이 갈려갖고 예? 그
돈가스 만들면 어떡해요? 다 흉지잖아요. 예. 그것도 났는데도 시간 걸리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케블라 소재로 돼 있는 걸로 합니다. 바지도 막 10만 18만 원 막 22만 원 막 이래요. 바지 하나에 개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하는데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연병하고 비싸죠. 예. 네. 어쩔 수 없죠. 맞아요. 노홍철 님 얼굴 갈린 거 봐 봐. 노홍철님은 약간 할리 쪽이어서 할리는 이제 그 할리 오너들한테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주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바이크에다가 그 가격들이 막 3천만원 4천만원대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예, 비싼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근데 뭐 그 다 감성으로 탄다고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할리족이시래요. 그런데 매 월마다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해요. 11월 달까지. 영펀킹 푸지 불바다 단타바리 매니저 자택 경비원 자리하겠습니다. 수금은 핏으로 하겠습니다. 하트 쪽쪽. 네, 새하도 하나 줘라. 이런 거 좀 사면 안 되냐? 예. 뭔데? 경기 중에 오토바이에서 아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뭐 내 몸에 맞춰 갖고 맞춤으로 살 수 있고 해외에서 살 수 있어. 근데 이런 거를 사면은 봐봐 100만 원 정도에 지금 싸게 나와 있잖아. 이렇게 위에랑 아래랑. 근데 이거 엄청 불편하대. 무지하게 불편하대. 원피스로 돼 있고 투피스도 있고 그런데 오줌 누구 뭐 해봐 얼마나.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따뜻해지고 금방 더워질 텐데 땀 무지하게 나죠. 선수가 사고로 튕겨져 나갈 때 0.15초 만에 에어백이 펼쳐져서 몸을 보호합니다. 튕겨져 나갈 때 중력 가속도는 20G 이상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토바이 경주 사고가 나서 날아가는 선수들을 보면 죽거나 중상을 입어서 경주를 못할 것 같아 보이는데 다시 일어납니다. 물론 에어백 슈트를 입었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얼마나 잘 펴지고 얼마나 빨리 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또 바이크 에어 슈트는 합성 수지를 써서 충격을 받을 때 부서지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넘어질 때 미끄러져서 슬라이딩 되도록 표면은 미끄럽고 안 찢어지는 섬유를 활용했습니다. 대굴대굴 구르면 온몸에 타박상을 입기 때문이죠. 또 오토바이 사고로 화재가 났을 때 슈트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하는 재질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슈트형 에어백을 보다가 떠오른 생각은 만약에 일상에서 특히 고층에서 작업하다가 건물에서 공사하는 분들이 있는다면 추락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장비들을 사용한다면 이번엔 아무도 안 죽을 겁니다. 그 맞아요. 이게 그 여기다 캡슐이 들어가요. 요만한 캡슐이 있는데 그 캡슐이 들어가갖고 이렇게 확 펴져갖고 뭐 경추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게 있는데 뭐 사실 경주에서 쓰는 거지 그 현실에서 이렇게 그것까지 하고 다닌 사람들은 좀 뭐 라이더들 사이에서 조금 수근수근 될 거야. 지랄을 하네 병신 새끼 하면서 아 그렇게까지 할 거면 그냥 서킷을 들어가 이 병신아 이러지.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그리고 확실히 서킷이 확실히 좀 저 안전하죠. 왜냐면 차가 없잖아요. 예. 사고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뭐 슬립이 나는 거랑 아유 구타유발 주님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예. 퀵비 안 받으셨으면 퀵비 드릴게요. 그 슬립이 나거나 이렇게 저렇게 굴러가는 거랑 이제 차에다 이제 처박는 거랑인데 처박으면은 저거 입어도 의미 없어요. 예, 저걸 입어도 부러질 때 다 부러지고 예, 운 안 좋으면 이제 뭐 갈비뼈 부러져갖고 그게 막 심장을 찌르거나 해서 죽기도 하고 아니면 뭐가 완전히 꺾여갖고 이렇게 예, 평생 불구로 살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전에도 얘기했던 분쇄골절 예, 그 뼈가 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 뼈가 조각 나가지고 이제 살에 다 막히는 경우
예, 그런 경우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는 확실히 서킷이 안전해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타발중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단 먹방부터 하고 방송을 할게요. 여러분들 먹방부터 하고 또 이제 오슈가 그동안 뭐 굉장히 좀 이슈들이 많았었어요. 그죠? 이슈들이 좀 많은데 뭐 직접 이제 뭐 갤러리 들어가고 해당 갤러리 들어가고 막 이제 좀 떡밥도 좀 살펴보고 했는데 좀 흥미로운 그런 일들이 많이 최근에 일어났어요. 예. 그쵸 이제 운지기 TV 지기 TV 뭐 황인수 피지컬 백 논란 황영 예. 유아인은 이제 뭐 얘기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미 뭐 이제 다 까발려졌고 사실상 보슈 너무 뜨신다. 추가가 또 있어? 네. 아이고 우리 무궁님께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달은 얼마나 걸린다니? 남은 시간 5분 뜨는데 지금 멈춰있네요. 여기 앞에서 이 앞에서 멈춰있다. 출발했다. 아. 식당에서 음식을 조금 늦게 줬나봐요. 아 진짜로? 예. 어 그래요? 뭐가 또 추가로 발견이 됐다? 케터민이랑 코케인이랑 케터민은 뭐야? 처음 듣는 약물인데? 어, 코카인은 아는데 케터민은 처음 듣네.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야. 뽕으로 챔피언 먹었네. 코트야 야무지게 빨아제껴놓 이런 이런 비행신 그러게요. 예. 근데 뭐 우리가 모르는 그 삶에 대해서 왜 저랬지? 뭐 어? 그런 사람들 코트야. 많잖아. 이제 보니 베테랑 그거 연기가 아니었노.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동경에 대한 그 부러움은 환상일 뿐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저런 삶이 그 뭐 남부럽지 않고 뭐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잘나게 태어나서 왜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살지 뭐 해도 모르는 거야. 그 삶을 살아본 게 뭐 내가 쉴드 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잘못했지만 예. 이해 안 가죠. 저도 이해 안 가는데. 예. 다 밀렸겠죠. 그리고 소속사에서 돈 엄청 물어줬겠지 아마. 예, 유아인 말고 다른 사람을 이제 물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화들이나 잘 나왔으면 좋겠네. 다 찍어둔 걸걸요? 다 찍어둔 거야? 네. 그럼 더 줬댔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세모치리가 얘기한 것 마냥 뭔가 좀 논란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쉽게 지워지지 않잖아. 캔슬 컬처라 그러잖아. 캔슬 컬처라고 그런 뭔가 논란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 정말 지우기를 잘하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 예. 캔슬 컬처가 심한 나라. 그 우리나라인 것 같아. 용서가 안 돼버리는. 그래서 굉장히 능력적으로 뛰어났던 그런 분들도 쉽게 복귀 못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았잖아요. 신정환님도 그렇고. 신정환님 요즘 뭐해? 신정환 지난 9일 신정환은 플렉스 TV를 통해 첫 생방송을 진행했는데요. 그는 이날 근황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댓글창에는 독 댕기어를 언급하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신정환은 13년 됐다 그만해라, 초등학생이 대학생 된 나이라며 불쾌감을 쏟아냈고, 이어 신정환은 걸을 때 도박도박 걷는다느니 상관없지만 지겹지 않냐, 닉네임에 적는 건 괜찮은데 치지는 마라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신정환의 이런 날선 반응에 일각에서는 10년도 더 된 일이니 그만할 때도 됐다 라는 반응을 보인 한편, 단순 논란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극을 펼쳐놓고 라는 반응 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지난 9일 신정환은 플렉스 TV 그 복귀 이제 하시고 나서 뭐 예능도 했었던 것 같고 뭐 여러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되게 힘이 없어 보이고 사람이 엄청 얌전해지고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재미가 없어졌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 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남일 같지 않다라고도 저도 이제 막 느꼈었죠. 예. 그니까 애매해. 그, 이제 얌전하게 이렇게 방송해야 되고, 또 아무래도 연예인이었고 하는데, 댕기열 계속 언급하고 도박도박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은 짜증나지. 그만해, 이 시발년들아. 이것도 못하잖아. 그니까 연예인, 그니까 굉장히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이 추락하면은 그게 간극이 너무 커갖고 이게 힘든 것 같아 진짜. 그럴수록 더 힘든 것 같아. 복귀는 실패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쵸. 너는 높은 위치가 언제 올라가냐. 나는 이제 현상 유지하면서 야금야금 천천히 마라톤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가는 거지. 예. 네.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되는 거고. 네. 논란 있을 수가 없죠. 취미도 누가 봐도 건전한 취미 즐기고 있고, 또 쉬는 날 또한 거의 뭐 방송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요즘 같은 때는 너무 조용하지. 예. 뭘 모를 게 뭐가 있어. 22년 클린했죠? 23년 안 클린하겠습니까? 클린하죠. 그 내가 뭐 연애해서 뭐 이렇게 헤어지고 이런 거는 뭐 그거는 개인사인 거고, 그거는 뭐 사실 논란될 게 없잖아. 뭐 우리가 뭐 싸우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지금 뭐 연락하고, 3월 달엔 또 주영이 그 뭐 방송하는 거 있는데 거기 그 게스트도 나가기로 했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뭐 족 같은 짓을 저지르면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죄는 결국은 이제 평생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크죠.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좀 이제 눈과 귀가 이목이 좀 집중되는 그런 직업이나, 예, 뭔가 좀 공적인 일을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한테는, 예.
그래서 요즘 막 학폭 얘기 많이 올라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없어요 학폭이라는 게. 네. 페북에서 선동했던 친구도 그냥 제주도 수학여행 가면서 이렇게 배에서 내가 가판에서 침 뱉은 게 이제 바람에 의해서 휘어가지고 정수리에 대가리 침 맞은 것 같다가 그걸 끝까지 몇십 년을 10년 넘게 그걸 품고 있다가 예, 페북에서 괜히 내 그 인터넷 찌라시 같은 뭐 기사 뜨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괴롭힘 당했다 어쨌다 했는데 전 직접 따졌기 때문에 예. 아니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 목포에서 제주도 수학여행 가는 그 배에서 가판에서 침 뱉었어요. 그냥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사람 머리를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다 보니까 침이 그냥 예, 몇 미터를 이렇게 하고 휘어가지고 머리에 딱 떨어진 거야. 걔가 위에 딱 올려봤는데 미안해 미안해 하고 바로 내려갔고 미안하다 하면서 휴지로 닦아주고 그랬는데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한데 그거 외에는 그 친구랑 뭐 이렇게 전혀 그게 없었는데 그건 실수죠. 학폭이 아니라 배달 왔습니다. 밥 먹어야죠. 오늘 이제 카메라 바꾸고 처음으로 먹방하는 건데 기대가 됩니다. 음식이 어떻게 나올까? 올려도 될 거예요 아마 맞죠? 올려도 되지. 파스타 알리오올리오 시켰어요. 그 알리오올리오도 요즘 우삼겹 많이 올려서 드시는데 저는 우삼겹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예. 삼겹이면 삼겹이지 저는 우삼겹을 정말 예, 싫어합니다. 짬뽕 같은 데도 막 우삼겹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기름 범벅돼서 저는 별로더라고요. 저 마라탕에도 차돌박이 뭐 이런 거 우삼겹 이런 거 안 넣어서 먹는데. 예. 코트야. 알리오 디즈티그. 알리오 올리오. 예. 차돌도 저는 이제 뭐 적셔 먹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그냥 차돌은 차돌 그 자체로 구워서 먹는 걸 좋아하지. 예. 차돌 들어간 뭐 짬뽕이니 뭐니 이런 것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국물 맛을 많이 해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예 차돌 들어간 거는 국물에다가 물에 빠쳐서 먹는 차돌은 싫어합니다. 예. 차돌 된장도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차라리 차돌 된장 먹느니 그 뭐죠? 아니 그 뭐라 그러지? 그 달팽이 같은 거 뭐라 그러냐고? 우렁이 우렁 된장국 우렁이 들어간 청국장 이런 걸 좋아해요. 아싸리 차돌 된장국 별로. 우렁이 들어간 된장국이 맛있더라고. 다슬기랑은 좀 달라요. 다슬기는 이제 다슬기 탕 해갖고 뭐 초록색으로 이렇게 있던데
그건 되게 뭐 먹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무슨 맛인지 알 것 같고 우렁은 좋아하죠. 네. 네, 우렁은 진짜 좋아합니다. 키울 줄 알았는데 자 일로 갈게요. 일로? 오케이 먹방 세팅으로 바꿀게요. 같이 하겠네요. 의미가 없어요. 카메라 좀 갈게요. 아니야. 나 또. 딱 좋아, 딱 좋아. 네가 앞에다 놔서 그런 거야. 야, 깔끔하네. 여기 다리가 좀 불안한데 여기. 아, 괜찮아. 절대 안 떨어진다. 아이고, 우리 또여인님 감사합니다. 또 100개를 정말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또여인 고맙습니다. 코트야, 알리올로 탕이에요? 예, 알리올로예요. 알리올로 파스타랑 오늘 먹방은요, 알리올로 파스타 그리고 이제 저 예, 요 스테이크 되겠네요. 크으, 죽이네 알리올로. 예. 살짝 잘리는 게 좀 아쉽다. 캠을 좀 내릴까요? 아, 좀 내리죠? 예, 네, 어쩔 수 없겠다. 조금 내리자. 네. 너무 빡세게 조여놔가지고. 어우, 너무 내려갔는데? 어, 딱 좋아, 딱 좋아. 오케이. 아, 좋네요. 비주얼이 칼국수라 그러는데, 전혀 칼국수 아니고요.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인데 조명 때문에 너무 하얘서 요건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조명을 꺼버리면 되지. 끈 상태에서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파스타죠. 이 음식이 초점을 잘 못 잡네. 이거 모드랑 바꿔볼게요. 아니야 더 이상 하지마 아무것도 만지지마. 가만히 있어. 아니 초점 모드만 바꿔. 아이 됐어요. 가만히 있어요. 네. 아니 그거 말 지금 이 상태 말고요. 형님 밥 먹을 때 앉아봐봐요 여기. 아니 됐어요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아니, 앉아보세요. 아니 싫어요. 봐봐 음식 잘 못 잡잖아요 맞죠? 예. 음식이 흐릿흐릿하잖아요 지금. 예. 오토포커스 놔둬. 좋다. 지금 좋다. 이거 와이드인데. 지금 좋네. 와이드로 해놓고 오케이 좋습니다. 아이고 싸버렸다. 죄송한데 재방송 룰을 모르시는군요. 예, 식사 실어는 사라졌습니다. 예, 식사 실어 이거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어쩔 수 있나요? 예, 그게 뭐죠? 식사 실어? 그 구시대 유물 같은 그런 그 문화. 예, 사라진 지 아주 오래죠. 예, 터졌지만 먹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대신 우리 엘스녀님이 그 식사 1415개인데 15개 뒤에 거 떼고 1400개라고 치고 그 컨텐츠 경매할 때 14표를 넣을게요. 원하시는 컨텐츠에. 그거 괜찮죠? 엘스녀님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그냥 먹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엘스녀님이 14표를 바로 먹고 들어가는 거죠. 엘스녀님이 대답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약발이에요. 약발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달아놔야죠. 예,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먹을까요? 뭐부터 먹는 게 좋을까? 예, 요거는 이제 그 찹스테이크 같은 그런 느낌의 예, 스테이크입니다. 스테이크 기가 막히죠? 스테이키. 예. 그리고 엘스녀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보면은 왼쪽에 메시드 포테이토 있죠. 예. 그리고 정말 맛있는. 예. 자, 일단 파슬리 가루가 오 화질 봐. 이야, 기가
기가 막힙니다. 알파야 밑에 받칠 거 좀 주라. 초점. 아니 그 밑에 받칠 거 그 접시 하나만 주면 돼. 코트야. 알룰로와 참이찹 스테이크 그 야수 그 자체네요. 예. 기가 막힙니다. 자, 요런 그냥 딱 그 느낌이고 시킨 거는 파스타입니다. 에다 시켰어요. 이 집 엄청 잘 돼요. 완전 떼부자 되셨다던데 사장님이. 저는 많은 그 파스타 중에서도 아이올리오를 가장 좋아합니다. 야, 새우 탱글탱글하네. 알리올리오 뭐 다들 드셔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토마토 파스타, 그 다음에 이제 치즈 뭐 크림 파스타, 그 다음에 이제 로제 갔다가 알리올리오만 무조건 파는 거예요. 크림이 까르보나라잖아. 예. 고기 토마토 파스타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그냥 씹는 맛이 아주 그냥 뭐 훌륭합니다. 아, 이게 진짜 싸가지 없어요. 파스타입니다. 항상 그 일정한 맛을 내줘. 거기서 절대 변함이 없어.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를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대단한 파스타는 아니죠. 근데 돈 아깝지 않은 파스타는 건 팩트예요. 예. 저번에 어떤 파스타집에다 내가 그 배달 시켰는데 아. 씹어 마늘 씹었는데 마늘이 막 셔갖고 상한 마늘을 갖다 넣어줘갖고 아주 입맛 배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죠. 여긴 제대로입니다. 예. 메시드 포테이토 살짝 얹었어요. 얹고 여기 뒷부분 보면은 뭐 어디 부분인지 알겠죠. 예, 그 약간 스지 마냥 예, 힘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예. 코트야. 파스타입니다. 어디 점인가요? 여기 청라요. 저는 무조건 파스타 먹으려면 이제 배달은 파스타입니다만 시키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도 있어요. 다른 데도 있는데 뭐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내 입맛에 딱이야. 아, 좋다. 코트야. 거기 해장 파스타 존맛템.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자체도 매콤 단계 높여갖고 이거 자체도 매콤하고 맛있어요. 국물 자체도 맛있어. 올리브 오일이죠. 거기다 이제 뭐 마늘 이렇게 해가지고. 꼭 무슨 뭐 스프 같아. 스프 맛있어. 국물 맛있어요.
홍후추가 들어가갖고 이게 생각보다 매콤합니다. 콜라 하나 줘라. 얼음 컵에다가 앞으로 먹방은 굉장히 좋은 화질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 먹던 거 드릴게요. 굽기도 좋고 양파 그냥 소고기 스테이크, 소고기 뭐 등심 같아, 등심. 부채살. 부채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마늘, 매늘 좋죠. 남자한테 좋은 통매늘 그대로. 먹방은 코트네. 시연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요거 떨구면 대참사거든요. 자, 계란에다가 스테이크랑 맨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입에다가 앙! 냉동 후라이 아니에요. 약간 반숙돼 있더라고. 부채살 맛있어요. 네. 소고기 중에서 그 막 그렇게 막 비싼 부위는 아닌데 요 가운데 요거 힘줄 같은 게 여기 아주 그 맛이가 좋네요. 네. 내기 하실래요? 500개 내기? 진짜 전화해가지고 방금 먹은 내가 그 계란 후라이가 냉동이 아니다에 저는 500개 겁니다. 내가 파스타집 해서 아는데 저거 냉동 맞아라고 하신 분 하실? 먹어보면 알아요. 눈으로 보면 압니다. 허옇기만 해가지고 저게 이게 무슨 맛인지 약간 좀 설명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알리오 올리오가 맛있죠. 예, 그냥 알리오 올리오는 뭔가 냉면 중에서도 평양냉면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깊은 맛 맛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냥 기름에다가 이렇게 어? 그 면에다가 기름 묻혀놓은 게 뭐가 맛있냐? 할 텐데 깊은 맛이 있어요. 약간 슴슴하면서
아유, 줌 잡는가 예술이네. 오우쉣. 팍. 아, 순간 가버렸네. 자, 이제 또 새우를 이게 이제 그냥 시키면 저렇게 오나요 하셨는데, 그냥 시킨다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알리오 올리오, 이제 새우 알리오 올리오에다가 새우를 추가하고 3000원치 추가하고 거기다가 곱빼기까지 사실 한 거예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기본으로 시키면 이렇게 안 와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한 14000원치 될 걸요. 이거 하나가 13000원치. 맞지? 예, 14900원. 예. 새우 탱탱한 거 보세요 이거. 네, 어차피 이거 뭐 칵테일 새우겠지만. 아, 통새우가 맛이가 좋네 아주. 스테이크 맛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여러분들 요즘 밀키트 많이 드시잖아요. 딱 그냥 밀키트 수준의 스테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맛있다는 거지. 자꾸 음식 들어갖고 들이대는 거 맛들렸네. 화질 자랑하려고. 쫀득쫀득합니다. 맛있다. 아, 좋다. 확실히 이게 좀 씹는 맛이 있네. 입에 들어오는 게 좋아 나는. 무겁다, 무거워. 기가 막히죠. 새우 굉장히 큽니다. 면이랑 같이 이렇게 쓱 담아서 먹을게요.
아, 저번 시간에 그 아이유님한테 바이럴 당한 그 김 있잖아요. 그거 왔습니다. 먹어볼까요? 김 하나 갖고 가온나. 뭐야, 김이? 김이 명란김. 김이 네 개 사라져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새 드셨어요 또? 맞추세요. 바로 명란김입니다. 하동녹차 명란김. 아, 그런 걸 말하지 말아야지. 궁금해서 난 처음 먹어본 것처럼 해야 되는데 임마. 눈치가 없네. 재밌었잖아요. 닥치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명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김 질감이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근데 이렇게 명란이 이렇게 좀 박혀 있다 그래가지고 3만 원이 넘는 가격이 맞습니까? 100개인가? 100개 맞나? 엄청 많아요. 100개 아니야. 또 확인해봐. 네이버 페이 들어가서. 아, 좀 비싸요. 아, 100개 아니야. 어, 내가 잘못 계산한 거야. 72개. 72개 3만 몇천 원? 3만 1900원. 3만 1900원. 왜 샀냐고? 궁금해서. 호기심을 못 이겨서. 한 봉지당 443원입니다. 씹히는 소리 들리죠? 이게 명란이에요. 명란을 그새 한번 튀긴 것 같아. 굉장히 술안주로도 좋고 그렇게 짜지도 않고 맛있어요. 이거는 제 구매 의사 없어요. 역시 김은 성경 녹차입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밥 조금만 갖다 주세요. 예?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저 호들갑을 떠냐. 이렇게 근들갑 지리네 오늘. 그렇지야. 날씨가 오늘 막군중에서 70봉지 넘게 사때 키키키게 웃기네. 아, 존나 근들갑 떠네 오늘 날씨가. 자, 여기 흑미밥이 나왔습니다. 요즘 이거 먹는 재미에 삽니다. 흑미밥에다가 요거. 자, 이 명란 야무지게 박힌 명란김을 갖다가 싸버려요. 싸갖고 내 입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싸버려요. 예, 이렇게 명란김 갖다가 싹. 맛있습니다. 확실해. 그리고 들어서 넣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맛있네요. 한 바퀴 굴려요. 굴려서 그대로.
아, 내게 뭉개져서 안 될 것 같다. 요 국물 자체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크림 파스타 드시고 나머지 남은 그 크림에다가 밥 말아 먹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곰탕 같아, 느낌이 진짜. 곰탕 설렁탕 국물 같은 느낌? 굉장히 깊어요. 이거 싹 묻혀가지고 이대로 들어서 맛있네. 요 김은 궁금하신 분들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커미션 받고 뭐 이런 것도 절대 없고 그냥 순수 내돈내산입니다. 그 아이유님이 맛있게 드시더라고. 네. 카페 올라왔는데 못 참고 구매해버렸어요. 근데 술안주로도 괜찮고 나름 한 번쯤은 사다 먹을만 하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저는 김 중에 최고 존엄은 양반김도 아닌 무조건 성경 녹차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부분들이 그거 고르는 이유가 있어. 두껍고 맛있어. 기름도 야무지게 뿌려져 있고. 먹고 나면 항상 여기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혀를 넣어서 먹을 수도 없고. 제가 혀 넣어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좀 추해지더라고 사람이. 약간 현타 왔었어요. 밥 넣어갖고 무쳐. 개미핥기도 아니고. 네. 아깝잖아요. 싹 못해갖고 꾹꾹 눌러 담아. 그럼 이제 밥 알에 박히겠죠? 밥에다가 이렇게 야무지게 박히겠죠? 톡톡 터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좀 바삭바삭해요. 짭짤하고 맛있어요. 한 끼 끝. 치워주세요. 배불러. 예, 네, 한 끼 끝. 그걸 좀 표시해 놓으면 좋을 텐데. 지금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지금? 좀 올려요? 지금 괜찮은데? 지금도 지금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와이드에서 바꿨어? 중심으로? 네, 초점 맞아놨어요. 일어서면 발가락 안 보인다고? 죄송한데 보이거든요? 네, 보입니다. 앉아서 양말 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발까지 꼬아져요. 지리죠? 예. 네. 이상한데요? 뭐가요? 발 꼬아지잖아. 이게 원래 꼬아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꼬아진다고 발이. 아 이렇게요? 지리. 발에 상처 많은 거는 바이크 타다가 안전 장비 안 할 때. 예. 네. 상처가 좀 많아요. 코트야. 그건 고운 게 아니고 걸친 거지. 키우키우키우. 뒤치기 좋아하세요는 무슨 상스러운 질문이죠? 소리 하지 마시고요. 개잡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 얼굴 이렇게 번들거리는 거 같냐? 아 저 크림을 발랐더니 건조해가지고 크림 발랐더니 되게 번들번들거리네. 자 컨텐츠 경매 여러분들 딱 대기해주세요. 공포게임 있나요 랄프씨? 네 그때 그 해놨던 거 플레이는 안 했기 때문에 하면 됩니다. 그 쌈배 한 대만 딱 피고 그러고 시작합시다. 어허 쌈배가 없네요? 네. 왜죠? 없네요. 저 좀 주세요. 여기 없어요. 거시 저기 안방에 있나 봅니다. 아 무궁님 감사합니다. 119개 아이고야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초콜릿 냄새 나갖고 펴요. 진짜 빼빼로 담배계의 빼빼로야. 필터 부분이 엄청 달아요. 그 입술의 단맛이 막 엄청 유지가 돼. 에세 딥브라운 에세 이츠 달라 그러면 줍니다. 신형담배야. 아무튼 달달한 담배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카페에다가. 예, 존나 초코 냄새나서 독한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네요. 하루에 담배 많이 안 핍니다. 방송할 때만 많이 피고요.
한 부로 사다 놓으면 한 달 이상 펴요.